뒷다리 나온 것 봐. 뒷다리 보여드려. 뒷다리 나왔어요. 아우, 초점 잡기 힘들어. 나왔대요, 아무튼. 그래서 얘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일양농장입니다. 물이 흐려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평면 울챙이들입니다. 뭐 언제나 하는 말이죠. 이번에는 상당한 퀄리티로 나올 겁니다. 해가지고 이번에는 뭐 그린, 민트, 블루, 알비노, 화이트 다임 알비노 얘들의 패턴리스가 들어간 얘들이 나올 거고요. 마리수가 보시다시피 적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 더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마리수가 적을수록 울챙이들이 더 크고 강하게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 일단 오늘은 이사 한번 시켜줄 거고요. 한번 이사시키는 장면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이제 여기가 우리 울챙이 애기들이 지내길 새 집입니다. 아주 넓죠? 자, 그리고 언제나처럼 우리 왕들채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마리수 진짜 적죠. 원래 왕들채로 한 바퀴 돌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이거에 막 수십 배는 원래 나오는데, 야, 이번에 마리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 만큼 뭐 강하게 자라줄 거예요. 자, 일단은 계속 이사를 진행해보죠. 자, 빨간 거는 우리 실지렁이입니다. 얘들의 이동할 양식이고요. 자, 울챙이들 뭐 이렇게 넓은데 이렇게 적은 애들. 원래 더 좁은 데에 키우려다가 그래도 뭐 그냥 넓은 데에 키워보자 하고 넓은 데로 갔습니다. 자, 어때요? 울챙이들 상태 좋아 보이죠? 당연한 겁니다. 여기서는 최고의 먹이만을 먹이고 키우기 때문에. 옛날부터 참 그게 딜레마예요. 애들을 좀 저렴한 먹이, 사료 같은 거 먹이면서 키우면은 진짜 별 돈 안 들이고 키울 수 있는데, 그렇게 키우면 애들이 너무 작고 약하더라고요. 해가지고 저는 생먹이 위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애들은 확실히 크고 강해요. 근데 비싸지죠, 어쩔 수 없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전 그래도 그냥 조금 더 비싸게 키우더라도 그냥 애를 강하게 키우는 게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모조리 이사를 마친 후의 모습입니다. 마리스 남은 거 보세요. 진짜 작아요. 이렇게 넓은 풀장에 요만큼의 울챙이들만 산다. 원래였다면 전 이렇게 안 키우는데, 그래도 그냥 뭐 올챙이는 뭐 넓게 키우고 환경 좋게 해줄수록 확실히 크고 강하게 자라니까, 뭐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키우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래도 뭐 이렇게 키워야죠. 해가지고 아마 얘들은 진짜 크고 강하게 자랄 거예요. 이만한 마리수로 이렇게 넓은 풀장에 이 많은 먹이들을 독차지하게 될 테니까요. 자, 일단은 그렇구요. 또 언제나 빠지면 사파자 부모에게 재석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번 부모 개체입니다. 자, 수컷은 아마 처음 보는 개체일 거예요. 유사 노라인, 거의 노라인급이요. 무늬가 거의 다 없어졌는데 살짝만 남아있는 정도. 금덩이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살짝 하얗죠. 얘도 화이트 라임과예요. 라임 알비노과고 허여멜건하죠. 그래서 한번 금덩이하고 비교해볼까요? 금덩이하고 비교해서 보자면 확실히 허여멜건하죠. 그래서 화이트 라임 알비노예요. 그래서 얘의 자손도 당연히 화이트 라임이 나올 수 있겠죠. 하얀 거 보이시죠? 자, 들어가고 이제 모개체도 보여드릴게요. 얘는 뭐 자주 제 채널에 나오는 아이예요. 살짝 머리 혹이 났는데 블루 노라인입니다. 블루 퍼펙트 패털리스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한 다섯 번은 말했을 거예요. 블루가 뭐다, 아니 화이트 라임 알비노가 뭐다, 민트 혹은 블루의 알비노가 더 쓰여지면은 화이트 라임 알비노다. 즉 뭐다, 얘는 블루나 민트급이다. 얘는 블루고. 그래서 얘들의 자수는 민트나 블루급 패털리스 애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알비노로 나온 데에도 화이트 라임 알비노 애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해가지고 아 뭐 항상 하는 말이죠. 역대급 퀄리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근데 올챙이가 이번엔 많진 않아요. 그래서 올챙이 예전같이 막 여러 마리 데려가신다고 할인해드리거나 이런 거는 안타깝진 없고요. 아 이번에 솔직히 말해서 저는 개구리 많이 만들어서 제가 좀 키우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팽맨 올챙이 키우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난방비도 따를 때보다 2배? 3배 이렇게 들고 2, 3배가 뭐야? 이제 한 11월 중순 되죠? 5배, 6배 이렇게 나네? 저 그때 저 난방비 막 78만원 이렇게 찍히는 거 보고 기겁을 했다니까요. 보통 막 1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난방비도 몇 배로 많이 들고 먹이 공수도 어려워지고 하는데 그냥 올해 마지막 브리딩이다 생각하고 아 제가 제일 이뻐하는 애들로 한번 까봤습니다. 번식을 해봤고요. 아무래도 제가 주로 키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챙이는 한 마리 단위로만 분양을 하고요. 예전처럼 이렇게 여러 마리, 5마리씩 할인 이런 게 없습니다. 뭐 그렇고요. 아마 올해는 브리딩을 이걸로 마무리하거나 한 다음 화이트 트립 도경도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올챙이로 넘어가 볼게요. 아니 몇 분 부모 개체 몇 분 사이 설명한 동안 이렇게 많이 커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면 당연히 안 믿겠죠. 당연히 안 믿을 거예요. 왜냐면 거짓말이거든요. 저번 영상 찍고부터 한 5일 6일 정도 지난 모습입니다. 그새 많이 컸죠. 지금 먹이를 많이 줬더니 조금 남아있어요. 물도 살짝 뿌얘졌네요. 가까이서 보여드리자면 이런 모습이고요. 아 올챙이 한 마리 잡아서 보여드릴까요? 이런 느낌? 제가 전에도 설명했는데 아 자꾸 전에 한 말만 하네. 이렇게 살짝 색깔이 허여멀건한 얘들 올챙이 때부터 이런 얘들 이쁘게 자랍니다. 이런 얘들이 화라이 민트나 라임 알비노가 잘 나와요. 화이트 라임 알비노가.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중요한 게 죄다 허여멀건하거든요. 까맣지가 않잖아요. 벌써부터 민트빛 보이세요? 아 진짜 이번에 기대가 큽니다. 뒷다리 나온 것 봐. 뒷다리 보여드려. 뒷다리 나왔어요. 초점 잡기 힘들어. 나왔대요 아무튼. 그래서 얘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올챙이 이번에 마리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고 이번에는 아마 키우는데 비용이 평소에 한 3배는 많이 들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개구리로 분양하고 싶습니다. 올챙이는 그냥 좋아하시는 분들만 몇 마리씩만 데려가 주세요. 아우 올챙이들 이쁜 것 봐. 아우 뿌듯합니다. 얘를 잘 자라고 있으니까. 그새 이렇게 많이 커가지고 뒷다리까지 나왔잖아요. 아마 다음 주쯤이면은 한두 마리씩 앞다리도 나올 거예요. 아 진짜 뭐 팽맨 올챙이 키우는 것만큼 뿌듯한 게 없어요. 먹이 주고 열심히 청소해주고 열심히 관리해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바로 눈에 보여요. 근데 좀 대충 키운다 그것도 바로 눈에 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노력한 만큼 나와주는 것 같아요. 팽맨 울챙이들이 해가지고 진짜 가장 뿌듯한 거는 여기 팽맨 울챙이입니다. 번식하는 맛이 나요. 제 노력을 그대로 먹고 자란 애들이거든요. 자 일단은 이번 주 영상은 우리 팽맨 울챙이 영상이었고요. 분양가 설명 안 했네요. 분양가는 알비노 노말 구분 없이 15,000원입니다 울챙이 분양가는요. 개구리가 되면 훨씬 비싸지겠죠? 뭐 그건 그렇고요. 알량농장 사이트에서 주문이 가능하니까 네이버에 알량농장 한 번씩 검색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뿅.